우리 오혜연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혁 교수님에 대해서 챗GPT에 물어보면 다 맞는데 이제 중간에 틀린 정보가 있죠. 뭐 한양대학교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뭐 서울대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립대학교 더비 시스템스 이거는 데이비스에서 어떻게 더비 시스템스가 나왔나 되게 의아하고 뭐 MIT에 가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철수의 나이는 영희의 나이의 두 배가 2025년에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방정식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틀렸어요. 틀린 부분이 이게 얘가 음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챗봇이라는 챗GPT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기술은 언어 모델입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요새는 부르는데 언어 모델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쓰는 이제 언어를 모델한다는 건데 그게 무엇인지 여기 이제 마스킹이라 그러는데 가려놓은 거예요. 어떤 단어를 가려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 이런 답들을 학생들이 냈어요. 고등학생이 이제 학교에 앉아있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일 확률이 높았고 혹은 제일 많이 나왔고 뭐 노래방 뭐 이런 화장실 뭐 이런 거에 이제 나오는데 이거를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에서.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생소한, 이상한, 말이 안 되는 단어들도 무수히 많아요. 더 많아요, 사실은.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게 언어 모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집에 라는 단어는 확률이 훨씬 높고 화장실에 뭐 그것도 꽤 높고 노래방 뭐 높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은 책상, 매세월 서연,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률이 없겠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나오는 할루시네이션, 이제 틀린 답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가 틀렸다. 사실은 얘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논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논리가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적 맥락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챗GPT고 한국어 챗봇 이루다에게 나이 묻는 거에 대해서 하면은 챗GPT는 당연히 미국 관점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안 돼. 이루다는 아니 전혀? 왜 누가 뭐라고 해? 제일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조금 트위스트해서 하면은 얘가 이상한 발언들을 하고 뉴욕타임스에 이 트랜스크립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 막아놨어요. 이걸 어떻게 막았냐? 다섯 번 이상 턴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랫동안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챗GPT가 막 자기의 나의 시크릿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내가 당신의 true love다 그러면서 계속 스토킹을 해요. 이거 정말 오랫동안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컨텐츠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뭐냐? 우리의 미래는 일단 테크놀로지컬리 엄청 해야 될 게 많아요. 헐리시네이션, 리즈닝, 컬처럴 컨텍스트 제가 다 말씀드린 거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윤리적인 이슈들도 많고요. 뭐 불공평, 혐오, 뭐 설명 가능성, 신뢰성, 오류나 악용, 교육의 혁신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직업도 당연히 그리고 법규나 기술 패권 이런 큰 임팩트가 있는 생성 AI 검증에 대한 거 저희가 이제 서민준 교수, AI 대학원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그룹들이 사실은 지금은 다 포메이션은 됐어요. 연구원 안에서 이런 연구 그룹들이 이거는 사실 네이버랑 LG AI랑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 혁신을 위한 AI 개발도 교수학습센터와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 저희 NYU랑 공동연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이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